엑시언트 파키스탄 공급 계약 조인식에 참석한 파키스탄 현대차 상용 대리점 아라즈 현대 아레지 현대의 빌랄 빌럴 칸 어프리디 사장과 상용 수출 사업부 이인철 전무의 모습. 사진 현대차 현대자동차는 파키스탄의 대형 트럭 엑시언트 200대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 169,000.00K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상용 수출 사업부 이인철 전무, 파키스탄 현대차 상용 대리점 아라즈 현대의 빌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엑시언트 200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올해 1월 팍 이번 계약 거는 그동안 가진 공급 계약 중 최대 규모라는 설명이다. 엑시언트 200대 차량은 세부적으로 트랙터 100대, 덤프 50대, 카고 50대 등이다. 파키스탄은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CPC에 따라 경제개발 사업이 한창 대형 트럭 엑시언트는 상용차 수요가 늘고 있는 건설 현장에 투입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계약이 엑시언트의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을 파키스탄 시장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건설 경기가 점차 호조되고 있는 파키스탄 시장 내 상용차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올해는 미얀마 200대 사우디 360대 인도네시아 500대 모로코 100대 우즈베키스탄 182대 등의 상용차 카운티, 마이티 등 해외 판매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랜논에 한경.com